예, 오늘 어떤 간증 4265의 설교 주제는 전번 시간 했던 예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투입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이제 어떤 그 예언에 대해서 그 아주 간단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께서 40일 동안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40일 만에 그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하늘에 오르실 때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믿는 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또 뭐냐? 성령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증표로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저기 병든 자에게 손을 댄 즉 즉시 낫고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런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댄 즉 즉시 낫고 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언을 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질병에 손을 대서 즉시 낫는다거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건 비일비재하지만 예언에 관한 것은 굉장히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사소한 것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예언 만약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이렇게 저기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이 되겠지만 만약 국가나 또는 인류에 대한 거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는 큰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으로 보여주실 때는 그것들은 이제 굉장히 책임감 있게 그 일에 대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또 오늘 다시 예언을 투를 한 이유는 예언은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각 장애인들을 많이 차량 봉사로 해서 병원도 데려다주고 그들 뭐 하는 일에 다 차량 봉사로 많이 도와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평생을 살아간 동안에 너가 다치지도 않고 남을 치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나한테 다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참 그 수십 번 죽을 고비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체험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개인적인 체험이죠. 그래서 한 번은 그 남부 순환도로 쪽에서 이제 신학을 할 때인데 신학을 하고 이제 또 사업장으로 가는 길이 남부 순환도로에서 타고 가는데 그날 비길에다가 그 남부 순환도로에서 자주 사고가 잘 나서 기름이 많이 범벅이 된 그 지점에서 신호등 바로 밑에 사고가 많이 난 지점에서 이제 신호가 바뀌니까 그 지점에서 이제 정지를 하고 있었는데 신호가 다 끝나고 파란불이 켜졌는데 우리 앞줄에 제일 앞줄에 한 5차선 왕복 10차선 도로인데 양쪽에 이제 다섯 줄로 이렇게 서 있던 차들이 일시에 동시에 이제 악셀레이터를 밟고 확 출발을 했는데 뒤늦게 거기 반대편 그 차선 유턴 차선에서 바로 우리 쪽으로 유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진으로 가는 차에 유턴이 반대편에서 유턴을 해버리니까
그 유턴한 차로 인해서 차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부딪히고 튕겨 나온 차가 또 다른 차를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범벅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내 차는 멀쩡한 거예요. 멀쩡해서 그 뭐 다른 승용차들끼리 서로 받고 막 치고 막 이러고 한데 내 차는 이제 견고한 집차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빙글빙글 돌면서 차량 한 대 대여섯 번씩 박히면서 튕겨져 나오면 또 박혀 나와서 다른 차하고 부딪히고 막 이런 게 반복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차가 확 박히면서 내 차를 향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나도 예외는 아니구나. 이번에 저 차는 나를 정면으로 박겠구나. 근데 브레이크도 그때 그 미끄러운 길에서 기름이 채워서 사고 다발지역에서 비는 축축이 온 데다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모든 차들이 빙글빙글 돌아버리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되니까는 그냥 멀쩡하게 구경만 한 거예요. 다 운전자에서. 브레이크 잡으면 더 빙글빙글 돌고 전혀 브레이크가 작동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유턴차가 박아서 그 유턴차가 들어오니까 모든 차들이 일시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전부 그 차들이 다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던 차에 이제 마지막에 다른 차들 대여섯 번씩 박는데 내 차만 좀 멀쩡해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아닌가 다르게 그 건너편에서 박힌 차가 이게 쭉 반대편으로 찍혀지면서 우리 쪽, 내 쪽으로 튕겨져 내 차를 박기 직전에 딴 차가 와서 또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묘기였어요. 그 다섯 대의 차량 뭐 유턴한 차량까지 엉클어졌으니까 내 차까지 하면 여섯 대인데 내 차만 멀쩡하고 그 다섯 차가 박으면 다른 차가 와서 박고 서로 박으면서 돌면서 한참 박다 보니까 뒤 차들은 다 이 광경을 뒤에서 브레이크 잡고 우리가 멈추고 막 이 사고 난 걸 우리 뒤에 따라오던 차는 다 스톱을 하고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도 박힌 적이 없이 그냥 서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박으면서 내 차에서 한 2m 정도 뒤 떨어져서 얽히더라고요. 나만 그 대열에서 빠져나가지 하나도 남을 다치기도 안 하고 나도 안 다치고 그때 남부 순환도로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다른 차들은 서로 엉키지만 나는 그 사고에 하나도 관여도 안 하고 내가 박지도 않고 다른 차가 와서 박지도 않고 멀쩡한 차는 내 차밖에 없었어요. 그 여섯 다 차 중에서 나 차만 멀쩡하고 나무 차들은 뭐 이 옆구리가 박히고 앞이 박히고 뒤가 박히고 아주 그런 식으로 차를 가면서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다 너가 평생을 시각장애인들을 차량 봉사를 할 때 너가 평생을 살아간 동안에 너도 다치지 않고 남도 다치지 않고 평생 너는 사고 안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70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운전을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애원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걸 보고 참으로 그 개인적인 애원이지만 그것이 그 운전 중에서 내가 살아남는 것을 갖다가 간증을 하자면은 정말 수십 가지죠. 20가지도 넘게 그런 고비를 해서 나를 살리시고 그 애원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때 참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개인적인 애원은 이제 수도 없이 많지만 한 번은 이제 뉴스라기보다는 인터넷 이렇게에서 이제 뭐 좀 조심스럽긴 한데 20년 전에 북한이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무역을 하고 뭐 저기 뭐 여러 가지 마약도 될 수도 있고 무슨 그 무기 같은 것을 이제 내다 팔고 이제 이런 것을 저기 근절 지키기 위해서 공해상에서 그 북한 선박을 가지고 저기 잡아서 그걸 전부 이렇게 검사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무기라든지 그런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압류시키는 그런 그 이제 그런 것을
제의를 한 상태에서 난데없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그 일을 동의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또뭐 거기에 막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리고 내일이면은 뭐 발표할 거라는 그런 보도가 나와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북한 선박이 이렇게 핵무기 막 이런 무기들을 싣고 우리 그쪽 동해상으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공해상으로 나오니까 우리나라 해군이 올라가서 그걸 하면서 총을 쏴고 막 불이 막 붙으면서 이 한반도가 다 불바다가 되는 남이고 북이고 할것 없이 전부 불바다가 되는 환상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 그것에 우리가 동의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우리 앞마당에서 전쟁이 터서 우리나라가 다 불바다가 되는 모습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죠. 내가 지금 이걸 침묵하고 있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20년 전인데. 어떤 대통령이란 소리는 못 하겠고, 이제 그 정부의 고위층에다가, 갖다, 비공개로 문자를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다음 날에, 그 전날까지는 거기에 동의하고 우리나라도 저기, 바로, 우리나라하고 북한이 바로 밑에 있는데, 북한이 만약에 무기라든지 뭐 다른 무기를 싣고 이게 나오면은 우리 앞마당에서 북한 남북이 갖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집 앞마당에서 같이 이 민족이 다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것은 우리나라를 겨냥한 그런 방법이라고도 볼수 있죠. 그런 제안이.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는 소리는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뉴스에, 우리나라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다. 그렇게 딱 이렇게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시는 거, 그것에 해서 바로, 지금 앞마당에서, 남북이 앞마당, 우리 앞마당에서 그걸 조사를 하면은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래도 북한이 와서 우리나라 수출품을 갖다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이거 한다면은 바로 핵 던지고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우리 마당에서. 응? 우리 앞마당에서 바로 전쟁이 일어날 뻔 했던 거예요, 그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때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 다음날, 그 전날까지 흘렸던 뭐 거기에 우리나라도 뭐 동의하고 거기에 승인하겠다는 식으로 됐다가 그 다음 날 이렇게 그것이 완전히 다시 급반에 대해서 안 하겠다 동의 안 한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언 은사를 주셔가지고 자기 개인의 애언을 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좀 있다가 저기 지금 네 속도가 너무 빠르다 좀 줄여라 저기에 대형 사고가 기다리고 있다 아주 대형 사고가 났다 그러면서 환상을 또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대형 사고가서 막 차가 막 불이 타고 난리가 난 환상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속도를 천천히 해서 회랑을 딱 카브를 털어서 가니까 아니가 아니라 방금 보았던 환상이 그대로 일어나 있는 거예요, 현실에. 만약에 내가 그냥 그 속도로 와서는 거기로 덤볐더라면은 나도 같이 뭐 폭발하고 같이 그랬겠죠. 속도를 줄여가지고 거기서 다 각기 다 다른 길로 이렇게 가도록 유도하는 데를 따라서 거기를 피해서 갔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애언하고 국가나 민족이나 인류를 위한 그런 애언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성경 속에 마지막 때에 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음란이 극에 달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홍수나 기근이나 해일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로 얼마나 참 온 세계가 다 힘들었죠. 그런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고 그리고 동성애가 극에 달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죠. 전염병, 사방의 지진, 그리고 또 여러 군데 동성애니 음란이 극에 달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멸망의 징조가 있는 그날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너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것을 말하고 있는데다가 참 이런 것을 섣불리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 개인이 다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 의인 다섯 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얼마나 음란해요. 아주 음란하고 참 땅에 참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모습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저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높은 곳에다가 교회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높은 곳에다 짓 때 지하를 만들어라. 지하를 만들라고 또 이렇게 지하에다가 식량을 저장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러니까 해일과 지진과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그걸 암시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전기라든지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식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것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큰 높은 빌딩을 짓고 참 얼마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나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그냥 흘렸어요. 우리는 지금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음란이 극에 달아 있고 이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왔다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마지막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 동성애가 극에 달하고 부모가 자식을 살인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그것이 개인적인 그것과 또 인류를 위한 거라든지 그 나라와 많은 민족이나 그런 다수의 사람이 적용되는 그런 예언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그 예언은 신중하게 다뤄져야 되고 또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오늘 예언에 관한 예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투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예배 설교에
들으신 사이 유고를 들으신 분들은 잠시 후에 산기도 끝난 다음에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